이나 교정기 꼈니? 어 맞다 아직 안 꼈네 지금 낄게 교정기 돌렸어? 어 맞다 안 돌렸네 민규 어떡해요 이번 달에도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? 이번 달엔 그래도 교정기 많이 꼈는데 그래도 좀 걱정된다 리나 7시에 오늘 치과 가거든? 아 치과 교정기 많이 돌렸니? 원래 12번 돌리려 하시잖아 한 6번? 오늘 치과 가야 되니까 또 교정기 끼고 다니는데 또 엄청 안 끼고 다니는데 이게 안 끼고 있으면 있잖아 이게 가서 안 껴져 그러면은 선생님이 진짜 안 돌렸구나 해가지고 와 오늘은 혼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끼고 있었으니까 괜찮겠지? 야 한 10번은 돌려야지 안 혼나지 6번 돌리면 혼나지 오늘은 좋은 얘기 들을까요? 평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아직 열심히 했는데 아시잖아 의사 선생님이 이빨 4개 뽑으라고 하면 어떡해요? 아이 오늘은 안 뽑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뽑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날 교정기 안 돌리고 여유 부리는 거군요 아 근데 뽑을까봐 두려워 지금 아빠가 갑자기 말하니까 날짜 잡을 것 같아 오늘 가면 아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시간 낸다고 아 너무 불안해서 말이 안 나와 이빨 뽑는다고 안 하시겠지? 설마 아니 안 그러시겠지 뭐 이렇게 교정기 안 돌리면 이빨 4개 뽑아야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아 설마 아니 오늘 안 뽑으실까요? 오늘만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? 예 아 불안한 생각 안 들게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잠을 자야겠어 어 안녕하세요 어머 머리 너무 멋있다 머리요? 응 그래요? 응 잘 어울리는데? 꼈나요 안 꼈나요? 꼈어요 진짜? 지금 끼고 있잖아요 아 꼈는 거 아니에요? 아. 지난 한 달 동안 잘 꼈냐 물어보신 거잖아 대답해줘요 자 6-7번 돌렸어요 6-7번 그리고 장치를 계속 끼고 있었나요? 네 좋은 달에 비해서는 신경 많이 썼죠 점점점 발전해가고 있네요. 봅시다. 와,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귀여? 응, 큰 것 같고 뭔가 얼굴도 되게 큰 것 같고. 아, 보세요. 장점을 빼볼게요. 이제 서로 잘 빼네요. 아, 해보세요. 진도가 나갔나요?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뽑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날 교정기 안 돌리고 여유 부리는 거군요. 이제 뽑을까 봐 두려워 지금 아빠가 갑자기 말하니까. 진도가 나갔나요? 네, 네. 아, 진짜요? 그래. 좀 오랜만에 봐요. 항상 장치를 너무 안 끼고 와서 전혀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좀 괜찮은데요? 이번에 좀 꼈는데요, 나를? 예. 아, 드디어 칭찬받았다. 그리고 머리 어디 잘랐어요? 머리는 자른 지는 좀 됐어요. 왜요? 스타일 네.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엄마 친구, 엄마의, 아니, 엄마 친구래. 제 친구 엄마. 아. 아우 저 오늘도 혼날까봐 진짜 그 스프링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 아플 수 있어요? 네 니네 여기 안 온 지난 한 달 사이에 구독자 100만 명 넘었어요 스코어 대박 이야 여기 이 치과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. 아무튼. 네, 그런 말 해줘야지. 그런 말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. 선생님, 이제 이런 걸 또 사회적인 말도. 좋았네. 니는 칭찬받았어요, 오늘. 진짜? 진도가 조금 나갔다고.
쇼핑이 아니라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. 평소에 너무 최근 한 3, 4개월 중에 제일 많이 돌렸다. 최근 3, 4개월이 아니고 한 1년 아니야? 감동적이어서는 이제 학교에도 좀 끼고 가리나. 그래, 오늘 학교에서요. 오늘 학교에서 급하게. 네. 아, 그러니까. 근데 네. 진짜 장치가 잘 맞아 왔어, 오늘은. 열 번씩 돌려와야 된다고 매달, 누나. 그니까. 아, 단달은 네다섯 번 돌려. 이 결방이네, 이제 결방. 맞아. 어, 그러네, 결방이네, 이제. 어, 이제 통계도 못 돼, 낮에 안 돌리는 거. 아, 이제 학원 더 잘할 수 있지, 아빠. 핑계가 아니라. 아니, 근데 선생님, 니가 맨날 제가 돌리라 그래도 안 돌리거든요? 아니, 내가. 근데 이번 달은 스스로 다 돌린 거예요. 그니까, 나 깜짝 놀랐어. 아니, 이빨 4개 뽑아야 된다는 거에 미안함을 좀, 아니, 미안하네. 충격? 충격. 진짜 치즈. 우리 중 양치는 게 이상하다. 오늘 이 엄청 양치했잖아요, 여러분. 다 보였죠? 지금 여기서 치실하고 있어. 저 오랜만에 좀 뭔가 들고 왔어요. 아, 이러세요. 그렇게 이렇게 좀만 노력하면 되는 것을. 아우. 아, 이제 좀만 노력하니까 되네요.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힘내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죠? 방치 좀 껴줘요. 확장도 꽤 많이 됐어요. 지금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. 자랑스럽기도 하고.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.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 했어요. 그러니까. 아, 갑자기 자괴감이 들어 살짝. 방치 좀 잘 껴주세요. 네. 네. 많이 잘해줬어요. 빼줄게요. 어, 끝났다. 뭐야, 칭찬을 받으니까 뭔가 힘이 좀 생겨요. 다음 달에는 15번 제가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. 그치, 제발 그랬는데.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가족은 맛있는 저녁 먹고 고제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부족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매달 매달 정말 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